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트리키의 시리아 국민께 깊은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 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 그들을 영영 짓눌러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 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가 다 이어지면서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민생 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이념만 챙기는 불공정 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 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 경제 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 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 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 국민 실질 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데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 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민생 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임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불사, 확정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위에 이에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란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 안보 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변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돈 없는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 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8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 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장러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애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우는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윤심 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 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로 전락한 집권 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듭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 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 스태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지난주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 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의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불확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 회의는 물론 평검사 회의까지 이른바 검난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 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 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안전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 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복선을 버리고 소통과 합의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 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애곡합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나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결코 아닙니다. 대선 경쟁에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유기국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이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익적이고 일방적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지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며 공무원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고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위기에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작년 7월 여야는 정치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어음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 의제 입법이건 기약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 안건 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년마다 원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의 길에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 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화물 노동자 등은 고물가로 극심한 교통을 겪었지만 고육과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 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 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 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 발전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 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 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 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찬 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 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영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 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아리백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 지원법, 즉 한국판 IRA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에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수교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 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통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 등록 제도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 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 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 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 전략, 국방 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 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 만능주의로 인구 위기마저 각자 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과거 보수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선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 기업들이 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